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집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4,000원이 결제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까지 됐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단골로 방문했던 매장에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신고 이후 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전 점검을 했는데 주방 하부장은 물론 싱크대도 없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옵션이라고 했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너무 좋아합니다. 아, 불금. 좋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피파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잖아요. 많은 사방 가족들께서 으이그 그냥 사방 볼걸 하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은 시각 일본은 중국을 무려 7대0으로 이겼는데 말이죠. 자, 팬분들이 축구협회, 뭐 홍명보 감독 등에 대해서 막 야유를 보내니까 보시다시피 저렇게 경기 끝나고 김민재 선수가 다가와서 아, 이렇게 양팔을 허리춤에 딱 하고 자제를 부탁하는 모습도 잡혔는데 아, 이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보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언니 김미선, 둘째 언니 딸 전소린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여진님, 남양주에 한 빌라 살아요. 아랫집에서 변기에 김치를 버리는 바람에 꽉 막혀서 다 영영... 아, 예. 사진까지 하신 심햇별님, 아,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차마 그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신분당선 임신부가 눈앞에 있는데도 남을 나라 임산부석에 앉아가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려 하신 홍휘수님. 자, 한 쇼핑몰에 갔는데 주차 60분까지 무료였어요. 제가 64분 지나서 나갔거든요. 4분 넘겼다고 5,600원 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신 김미연님. 아,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대전 둔산동 도로입니다. 교복 입은 고딩들이 세상에 헬멧도 안 쓰고 담배 피면서 저러고 가고 있어요. 얘네들 옷 좀 좋아하신 이예림님. 자, 김혜의 주숙희님. 마산의 지민영님. 생일 맞으신 하성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와서 사만 유세이 치르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예, 밤손님 주의보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부릉부릉 수상한 오토바이가 골목을 슝 지나서요. 빌라 입구 쪽으로 천천히 딱 옵니다. 자, 그러면서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싹 스캐닝하고 지나갑니다. 자, 잠시 후 꼼지락꼼지락 뿅 하고 나오더니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내려서 오토바이 뒤쪽을 막 꼼꼼히 살피죠. 다시 돌아가서 탑승을 하고 자, 시동을 걸고 뒤로 백한 다음에 앞으로 시동 걸고 부릉부릉 하면서 슝 건물 밖으로 떠나가고 맙니다. 자, 헬멧도 안 쓴 거 보니까 왠지 자, 박 변호사님. 예. 자전거 절도에서 이제는 오토바이로 절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요즘 왜 이렇게 오토바이 훔치는 이 제보 영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고요. 지난 8월 25일 대구에 있는 수성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마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거 이런 걸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절도한 그런 사건인데 왜 이렇게 키를 꽂아놓냐 하면 뭐 배달 같은 거 때문에 좀 급하게 세워놓고 갔다 오다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오토바이는 배달 전문점에서 운영하는 이 제보자가 장을 볼 때 아니면 배달할 때 이용하는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보니까 좀 미성년자 같고요. CCTV 상으로. 예.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절취 물건들을 계속 살폈던 것 같아요. 차량 털이, 차량 절도, 오토바이 절도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것 추정이 되는데 올 때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요. 예. 자기일 걸까요? 아, 남의 겁니다. 세상에. 도난한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도 사실은 찾았어요. 경찰 신고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으슥한 곳에 이제 골목에 세워놨는데 그 오토바이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달서구 수성구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대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절취하고 또 버려놓고 또다시 절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 대구 전역에서 이 범행이 일어나니까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스쿠터, 저게 분실된 도둑맞은 스쿠터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운동하다가 퍽입니다. 자, 헬스장 다니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 픽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스쿼트 기구에 올라탑니다. 자, 양쪽 20kg씩 무게를 올려놓고 자, 발 으라차차차차 으라차차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후 의자 옆 안전바를 당겨서 발판을 고정시키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자, 바로 그때 아우 세상에 아우 보는 제가 아파 아우 세상에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당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기구가 크게 덜커덩 거릴 정도였는데 얼굴 감싸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자 옆에 사람이 달려오고요. 자, 아유 세상에 어쩜 저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헬스장에 갔습니다. 스쿼트 기구를 쓰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바를 당겨서 지지대로 발판을 고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안전바를 당겨서 발판을 고정시키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잠시 후에 약 50kg의 무게의 발판이 얼굴로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 했지만 병원부터 가라고 했고 어떤 부축이나 케어도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을 만났더니 어이구. 사과 없이 회원님 잘못인 걸로 판명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안전바를 덜 당겨서 발판 지지대도 덜 세팅됐고 결국 미끄러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만을 사용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보자가 인증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보시기에 헬스장도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일단은 고객 잘못이고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뭐 특가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 위약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사고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그 고지를 해놔야 됩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 등등. 모든 책임은 이 시설 책임자한테, 시설 관리자한테 있다고 봐야 되지 운영자나 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뭐 가실비로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상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배상보험을 통해서 피해 본 거, 상처 이런 것들, 상해 같은 것들을 보험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개념 쓰레기 투기입니다. 제목이 다 얘기해 주네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변에 주차하는 산악회 관광버스. 자, 버스에서 회원들이 하나 둘 내리고 자,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짐을 꺼내고 있어요. 잠시 후 자기 짐을 각각 챙기는데 자, 하나 둘 가는데 다 가는데 자기 자, 저 박스는 왜 안 가져가셔? 자, 그리고요. 한 남성이 스티로폼 박스를 내려놓다가 뚜껑을 떨어뜨리는데 버리고 가야지 하면서 박스를 덮고는 그냥 횡단보도를 넘어갑니다. 무단횡단 같아요. 자, 교수님,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할게요. 도로에도 저렇게 버리고 가는 거 보면 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버렸을까? 진짜 그렇네요. 네, 제보자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8일 날 산악 회원들을 싣고 온 버스에서 저렇게 빈 박스도 두고 가고 스티로폼 박스도 두고 갔는데 그 스티로폼 박스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산에서 먹고 온 쓰레기를 담아오긴 했네요. 거기도 좀 일부 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담아오기는 했는데 그냥 저렇게 두고 아무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그 상가에 사장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치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사진을 찍어놨어야 이걸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예. 자, 나란히 천천히 길을 걷는 두 여성. 예, 한 여성이 잠시 멈추더니 음료를 하죠. 그리고 남은 음료를 그냥 바닥에다 휙 버려요.
아유 휙 버립니다. 끼얹어요. 자 다른 여성 자전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손에 든 봉투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툭 놓죠. 어머 얘 바통 터치다 얘 하더니 빈컵을 아까 마셨던 빈컵을 그 봉지 옆에다 딱 버리고 갑니다. 아 자매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이 사건은 제주시 오라동에서 벌어진 무단 투기인데요. 저렇게 이제 뭐 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하고 빈컵을 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저거 저렇게 되면 누가 치웁니까? 아무도 치워주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또 저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저 쓰레기통 앞에 계신 분이 치워야 되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 너무 불쾌하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도 버릴 때는 뭐 요 정도 가지고 뭐 괜찮겠지라고 버리실 수 있어도 이걸 누군가가 굉장히 불쾌하고 귀찮게 치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우산으로 쑥 찔러보더니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노인이 아파트 통로로 지금 쭉 걸어옵니다. 자, 현관을 지나서 화단 쪽으로 고고! 자, 들고 왔던 우산으로 휘적휘적 뭘 막 해요. 자, 화단에 자란 넝쿨을 막 헤집습니다. 자, 그러고는요, 넝쿨을 따라서 담장 저 끝으로 쭉 가더니 목표물 발견! 아이고, 이제 손을 뻗어서 타을락말락, 잡았다! 노랗게 잘 익은 늙은 호박을 챙겨서 갖고 온 가방에 담고 저렇게 담아서 그대로 화면 밖으로 사라지겠죠. 자, 팀장님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어렸을 적 딸기설이 전 적이 있는 김은배 팀장님. 저건 설이가 아니고 절도 아닙니까? 절도입니다. 저거는 지난 3일 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 화단에 있는 농산물 절도 사건인데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사실은 아파트 화단에 그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을 심어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보다시피 한 노인이 와가지고 우산으로 휘적휘적 하더니 넝쿨을 따라가면 넝쿨 끝에 호박이 있거든요. 그 호박을 딱 따서 가방에 넣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호박은 사실 노부부가 그 호박을 심어는 잘 안 크고 나머지는 안 크고 하나만 잘 커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따먹지도 않고 애지중지 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들어와 봤더니 저런 잘 키운 호박이 감쪽같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상심이 컸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 고령이 노부 대신에 이 제보자는 아파트 주민인데 대신 제보 사건반장이 제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호박을 잘 키웠지만 따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 누가 가져갔지? 참 걱정을 했지만 이 제보자 생각하기에는 이 외에도 아마 다른 집에서도 화단을 누가 몰래 훔쳐간 거로 봐서는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절도가 벌어지질 않길 바라면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남의 호박을 따간 농산물 절도범 그 호박을 다시 갖다 주시고 사죄를 하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따셨던 그 딸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유, 나쁜 사람. 아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 예, 바람나네.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좀 제보 사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시네요. 네, 바람난 남자친구와 계속 사귀어도 될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남자친구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부터 아 피곤하다, 힘들다 이러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데이트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정말 남자친구가 힘든 줄 알고 잘 챙겨줬고 최근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여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형 하트라고 적힌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온 걸 확인한 건데요. 아, 많이 친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에서 같이 밥 먹자,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바람을 감추기 위해서 형이라고 저장했다고 맞아, 보고 맞아. 따졌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면서 아, 사실 양성애자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이라는 사람이 같은 팀의 남자 대리였던 건데요. 남자친구는 네가 더 좋고 잠깐 혼동했던 것뿐이다 라고 용서를 구하더니 사연자가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대리와 회사에서 계속 마주칠 게 걱정이고 또 동성과 바람이 났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뭐 성적 취향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제3자가 뭐 어떻게 할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사연자분은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보시고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냥 넘어가자는 자아입니다. 다혜야, 그래 너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얼마나 기가 차겠니. 그래도 너 은배 오빠 진짜 진국인 거 알잖니. 응? 저런 남자 정말 웃다. 은배 오빠가 워낙 꽃미남이라서 남자까지 꼬인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얘 얼굴값 한다고 여자 안 꼬인 게 어디니. 그리고 은배 오빠도 다혜 네가 좋다잖아. 그냥 진짜 눈 한번 틀끔 감고 그냥 만나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헤어지자는 차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미쳤어. 진짜 어쩌면 좋아. 야, 백다혜, 너 이게 지금 몇 개야? 어? 뭐 세 개? 두 개야, 두 개. 이거 사. 너 이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정신 차려. 은배 그 사람 휴대폰에 어? 지훈형 하트? 지훈형 하트? 너 그런 사람이야, 그 인간이. 너 한 남자를 두고 여자가 아닌 남자랑 삼각관계였어.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냐고. 야, 지금은 넘어간다고 치자. 나중에 또 발현될지 누가 아니? 응? 당장 헤어져, 엑스입니다. 아, 자, 일단 뭐, 아, 이게 참 조심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자,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맞는데 지금 연애 기간 중에 다른 남성이랑 내 남자 애인이 바람을 핀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한 번 용서로 끝난다? 제가 33년 수사 경호로 봐서는 이거 끝나질 않습니다. 또 재발 되니까 앞으로 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도 성적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자가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한 내담자 중에 네. 아버지께서 양성애자였던 거를 나이 서른이 돼서 알게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본인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동안 불행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맞아. 너무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남자친구도 정말 나의 성적 취향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솔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여자친구도 또 자신의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은 따로 있을 시간이다. 그 박 변호사님, 저희가 네. 받은 뭐 많은 정말 별의별 제보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전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그 아내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게 있었는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세요. 근데 남편이 여장을 즐기는 그래서 그걸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서야 이게 알게 돼가지고 정말 크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진짜 이게 왕왕 이런 식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의 어떤 혼동 문제 때문에 빚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 양성애자인지 뭐 동성애자인지 뭐 이성애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떠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성애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게 확실하고 어쩌면 양다리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남자니까 괜찮다, 양성애자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 의견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 네, 이게 저도 이 정체성이 문제가 절대 아니라요.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또 핀다고 생각하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절대 기회 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은요. 달빵님, 헤어지세요. 바람은 계속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연숙님, 사연자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쭈야님, 양성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재원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3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창문이 뭔가 환하길래 밖을 내다보셨다고요. 자, 동쪽 하늘 밝은 달이 떴더랍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슈퍼문이네. 자, 그런데 이내 계산을 해봤더니 잠깐만, 하나 둘, 오늘은 금음달 뜨는 날인데 저 뭐지? 가만 보기엔 달이라기 하기엔 너무 가깝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풍선 같기도 하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하셨어요.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3일 새벽 1시쯤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떠올랐던 저 물체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한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옵니다. 아이스크림을 이것저것 골라서 계산대 앞에 서는데요. 계산을 하려고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고 나서 잠시 거울을 보고는 아이스크림을 봉지에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밖을 나서는데요. 남성은 이날 한순간의 실수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이번 사건 좀 봐주세요. 작은 실수가 불러온 정말 큰 사건, 그리고 좀 특이한 사건, 교수님. 네. 지난해 8월에 한 분께서 제보자께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 자주 가던 후식 아이스크림을 파는 무인 아이스크림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자주 갔으니까 익숙하게 아이스크림 6개를 이제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4,000원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 아이스크림에 이제 바코드를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지 아이스크림을 담고 나서 거울을 한번 본다고 하면서 계산하는 거를 깜빡했어요. 근데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나는 계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밖을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에 강력계 형사 두 명이 집으로 찾아와서 절도범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 두 분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제보자는 큰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단골인데... 자, 제보자는 저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 고의 아니었어요. 알리려고 곧바로 그 무인 점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계산을 누락했다고 경찰이 왔더라고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경찰서 가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저도 그 까먹은 거. 아니 경고도 없이가 아니라요. 저도 여기 거의 1, 2년 이용을 했어요. 아, 근데요? 뭐, 단골이에요, 거의. 근데 이거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정말. 저도 몰랐어요, 이거. 저도 지금 황당하거든요, 정말. 저도 황당한 게 아니라 저희가 더 황당한 거 아닌가요, 그건? 누군지 알고 저희가 그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저도 알게 하죠. 그 동네에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쩌면 2, 300만 원씩 가져간 놈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 지금 제보자님, 절도 피의자 저분은 정말 되게 억울해 하시네요. 일단 통화상으로는. 네, 제보자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가게에 가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훔치려고 고의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단골이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을 했고 90만 원어치 넘게 써왔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계산을 하고 가지 않았던 이튿날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사갔다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네. 결제 안 하고 네. 간 다음 날에도 네, 왔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골이었는데 뭐 CCTV 캐처를 붙여놓거나 카드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날 때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토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억울함과는 별개로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지불하지 못했던 4,000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주는요. 이런 먹튀 절도가 한두 건도 아니고 단골이라고 해줘서 감사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한 절도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차단하고 싶어서 신고를 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 말처럼 경고를 안 한 건 죄송하지만 가게 곳곳에 절도 경고문이 붙여져 있고 또 업주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형사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왜 아이스크림 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래요? 아니 전에 합의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죠. 언제 합의라고 해서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 아 돈을 제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4,000원을. 원래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도 안 되는 거 몰라요, 그거? 제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랬죠.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다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 아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 그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그랬지 지금 그날 조사받으면서도 그러고 본인 뭐 황당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응? 지금도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웃는 것도 기분 나쁘다니까 그런 식으로 저 상대편이 들으면은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자, 팀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가게 뭐 점주에게 물건값을 보내고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담당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왜 아이스크림집을 찾아가 잠깐만 그러느냐라고 이제 힐난치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보자는 뭔 얘기냐면 경찰 조사 끝난 뒤 경찰에 아마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하러 갔고 또 물건값을 돌려주러 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아마 그 가게 업주가 불편하니까 경찰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또 우리 형사로부터 무서운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검찰에 송치했다. 즉 기소를 했다는 게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형사는 뭐라 했냐면 이 소액이라도 절도는 절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 피해자는 무관하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절도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는 뭐라고 했냐면 피해 점주가 기분 나쁘다고 신고한다고 하니 불편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피해자한테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게 되면은 그게 보복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주가 그냥 참았으면 괜찮은데 경찰한테 연락해서 아니 왜 주소 알려주고 합의하라고 시켜요? 이렇게 항의를 했겠죠. 그게 한 것이 때문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수라고 하지만 물건을 훔쳐간 거는 경찰에 볼 때는 절도라고 봤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던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일이 되게 커졌어요. 4천 원짜리고 뭐 재물 범죄인데 사실 경찰이 좀 화를 엄청 내거든요. 전화를 들어보면 시간적으로 좀 이 4천 원 사건, 아이스크림 사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일이 일어난 날은 8월 21일입니다. 2023년 8월 21일 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4천 원 미결제해서 신고가 들어갔고요. 23일 날 얘기했지만 2,200원 다시 결제를 합니다. 24일 날 경찰서 형사 두 명이 방문을 했고요. 이때 이제 알게 되죠. 미결제했다는 거를. 그 이후에 29일 날 입금을 했고 9월 26일 날 검찰이 송치한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합의금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순간 실수했는데 이게 범법자가 되고 검찰 갔다는 것도 무섭고 합의 얘기하니까 당연히 합의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4천 원이 아니 좀 더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 1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요. 제보자 이 절도 이 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사과했고 물건값 4천 원 줬고 반성문도 보냈는데 왜 이거 10만 원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10만 원이면 이게 벌금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옆에서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좀 안 맞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CCTV만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다 합의를 종용했다고 지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과도하게 이제 화를 냈어요. 사실 저희도 아까 오디오 듣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여긴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한 변호사는 판례 찾아볼 시간에 아르바이트해서 벌금 벌어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른 변호사는 그럼 그냥 술 취했다고 해라. 아니 맨정신에 왜 그렇게 절도를 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범인 취급을 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결국에는 법률 공부를 하고 법률 지식을 쌓으면서 스스로 억울함을 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하셨대요? 무혐의를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안 해도 금액도 적을 뿐더러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본인이 아마 판례라든지 사례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의견서 작성도 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무혐의 받긴 받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받는데 그 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몇 번에 걸쳐서 많은 횟수의 단골이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했고 또 그 다음 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결제를 하거든요. 예, 예, 예. 그 4천 원짜리 그 소액을 도둑질할, 절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어쩌면 당연히 상식적인 어떤 결정이죠. 그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게 점주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4천 원 받았잖아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몇몇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보자를 좀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전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알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팀장님, 진짜 뭐랄까요? 먹튀, 절도
그게 뭐 고의든 깜빡이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했어요. 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분도 그렇습니다. 최근 무인 그 업소 같은 경우에 먹튀범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먹튀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고 처벌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자기처럼 실수를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넣었는데 결제를 안 했을 때 아마 삐 소리 나면은 내가 안 했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가게 점주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작진 연락을 했더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이 원장 많다 보니까 절도 사건이 일일이 뭐 그걸 기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 절도 즉 먹튀 사건 같은 경우에 확인이 되면은 신고할 수밖에 없다.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그냥 먹튀하게 되면은 절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아유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예. 자 그리고 앞서 진짜 경찰 여러분들이 뭐 이 4천 원짜리 사건 때문에 형사 둘이 찾아가서 이런 진짜 적극성을 진짜 많은 사건들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찰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전 점검을 했는데 주방 하부장은 물론 싱크대도 없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옵션이라고 했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어떤 30대 여성분이 사전 점검 갔다가 정말 화들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네, 제보자는 천안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계속 전세로 지내다가 처음으로 신축 아파트 청약에 잠점이 돼서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육 문제로 친정 어머니도 근처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단지의 다른 동으로 친정 어머니도 분양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딱 일주일 전, 지난 금요일에 사전 점검을 하려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짐이 없어도 횡해도 너무 횡했던 거죠. 아파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대도 시공이 안 돼 있고 막 벽에 막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막 드러나 있고 문틀도 시공이 안 돼 있고 벽 아트월도 시공이 안 돼 있고 화장실에 불도 안 켜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전 점검을 강행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거를 그날 이제 현장에서 처음 알았어요. 싱크대가 없고 신발장이 없다는 사실을. 아유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도 안 드렸는데 채팅창에서는 벌써 천안 어디 아파트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자 팀장님 아니 이래놓고 사전 점검을 하면 어떡해. 저도 저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어쨌든 제보자가 저런 집도 봤지만 친정 어머니도 똑같은 상황이긴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싱크장이라든지 신발장 같은 게 전부 없다고를 하는데 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전 점검하게 되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그 서면에 써가지고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싱크대도 홍. 신발장도 홍. 이건 저도 뜬 것도 아닌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었나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도둑금치한 거 아니면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예. 전세를 살면서 이게 늦게 입주가 되기 때문에 2개월이나 밀렸기 때문에 전세가 또 밀렸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대치금도 더 내지 않습니까? 이자 같은 걸 피해가 막심하고 또 당장 입주를 앞둔 집인데 이 와우씨 뭐 알다시피 싱크대도 없고 신발장도 없고 상당히 황당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보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파트를 여러 군데 옮겨 다녔기 때문에 확인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싱크대라든지 싱크장이죠. 그리고 신발장은 내가 없는 거는 못 봤어요. 아니 교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공감하시네요. 자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제보자가 그 같이 와 있던 이 건설사 관계자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그거요? 싱크대는 옵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건설사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시공이 안 돼 있냐 했더니 그 이제 계약 당시에 주방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서 없다는 거. 싱크대랑 신발장은 옵션이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싱크대를 빼버리고 신발장을 빼버리고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상황이고. 교수님, 싱크대가 옵션이에요? 아, 저 싱크대의 옵션인 거 몰랐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싱크대면은 옵션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싱크대는 당연히 있어야 그날부터 가서 밥을 해 먹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정말 좀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제보자께서는 일단 발코니 확장은 필요할 것 같아서 옵션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냉장고 상부장하고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묶어서 1,390만 원이나 옵션이 가격이 측정돼 있었고 욕실 비대미 스피커폰이 100만 원, 신발장이 27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옵션 선택은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옵션 선택을 안 했어도 당연히 기본적인 싱크대 상하부장하고 기본 신발장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갔더니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이 아파트 변기도 옵션 아니에요? 뭐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 조합에서 만들었던 아파트고 천여대 이상의 세대인데 절반은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이 절반인데 아, 요 제보자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조합장 말로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내가 알아서 인테리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싱크대나 이런 거 전자 가스레인지 이런 거 안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간에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돼서 전자레인지하고 이 그 싱크대는 반드시 주는 걸로 넣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사전 점검하면서 자신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빠뜨렸다라고 입주 전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령 이런 거죠. 아까 박 교수님도 잠깐만 말씀하셨지만 싱크대 유상 옵션이다. 그럼 대리석으로. 아 대리석까지는 필요 없지 뭐. 뭐 그냥 기본 싱크대 해야지. 그러면 그냥 인조 대리석. 뭐 이런 구분을 두는 거잖아요. 야 이게 무슨... 아니 중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진짜 골조만 올려놓고 거기 내부 인테리어, 전기 이런 거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아 이거 완전 중국 아파트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게다가 제보자는 이대로 아파트 준공 허가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 부분도 너무 의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주가 이달 30일부터라고 하고요. 제작진이 천안시청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준공 허가 신청 접수는 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싱크대는 준공 전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야 되고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상황을 점검한 후에 준공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사전 점검은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데요. 한 달이 되기 전에 입주를 시작하는 건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측은요. 100% 잘못한 거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점검을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상 그러지 못했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사전 점검을 좀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입주까지 더 미룰 수는 없어서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자 조합 측에서는 계약 전에 다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천안시청에 사전 점검 이후에 이 제보자와 비슷한 내용을 수백 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다 설명을 했더라면 왜 이런 민원이 쏟아지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면서 입주를 기다려갖고 정말 고대했을 텐데 이런 일이 당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 똑같은 민원이 수백 명이 지금 이 민원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분양자 20명이 천안시청 앞에서 지금 시행사랑 천안시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통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 제보자께서는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다 그렇지 뭐 하자 있는 아파트가 다 그래라는 어떤 그런 시선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나 외에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예, 아무튼 뭐 천안시청에서 뭐 이제 좀 신경을 좀 쓰겠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조만간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여성. 시어머니는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좋다면서 칭찬 일색인데요.
그런데 이때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발신자 명에 시어머니라고 떠 있습니다. 순간 사색이 되는 예비 부부.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희가 실제 사연을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말이죠. 자, 분명히 눈앞에 시어머니가 있었어. 자, 그런데 여성한테 또 다른 시어머니의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상황. 자, 모든 일의 발단은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네, 사연자는 30대 여성으로 다음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서 이제 연애도 잘 콩탕콩탕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예비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혼을 하셨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셔서 지금 새어머니랑 살아 그랬는데 이 새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새어머니도 이혼 경험이 있지만 자식이 없고 그래서 남편을 친아들 정말 키워주셨습니다. 유학도 보내고 자동차도 사주고 어휴. 마음도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정말 간물주였습니다. 번화가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신혼집도 장만해 주시고 또 신혼여행도 하와이로 다 돈 내서 이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가 너네 이제 명절 때마다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늘 노는 날에는 해외여행 다녀라. 아이고야. 또 쿨한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이 30대 여성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신랑보다 예비 신랑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더 좋아. 자, 그런데 이 모든 평온을 깬 한 통의 전화가 있었으니. 네, 이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15년 전에 집을 나갔던 남편의 친모였습니다. 친모집에 강도가 들어서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들 생각만 났다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살도 빠지고 초췌해진 친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친모는 나 너를 혼자 둔 게 너무 미안해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혼자 살았다 이러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이 신혼집에 친엄마가 잠시 살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요. 당시 남편은 새어머니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미리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친엄마를 범죄 현장에 다시 보낼 수 없다면서 함께 살겠다는 건데요. 여성은 좀 당황했지만 예비 남편의 뜻이기도 하고 잠깐이라고 하니까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신혼집은 새엄마가 마련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친엄마가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막 놀래고 다치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자기야 우리 신혼집에 우리 친엄마 좀 드리면 안 될까? 팀장님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남편이 부탁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빠하고 새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찝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예. 우리 친엄마가 이혼당한 게 도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도박? 예, 친엄마가 동료에서 유명한 도박꾼이라서 자기 집에 5만 원 여자를 끌어들여서 도박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도박비도 갚아주고 싫었어도 보냈는데 저 친엄마 도박을 끊지 못한 겁니다. 지지부터 못하니까 그 도박돈을 마련하려고 이용업소에까지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그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한 뒤에도 알다시피 도박은 끊기가 힘들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혼한 뒤에도 이 여성분이 도박을 계속하고 또 사기를 치다가 결국에는 교도소까지 갔다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같으면 예. 뭐 아무리 친엄마고 해도 이 정도로 진짜 분탕질을 했더라면 저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아이고 치우나 막 이러더라도 전 별로 정이 안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니야 다를까 뭔가 수상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이 남편 친모한테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하고 한번 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지금 그 예비 며느리를. 예, 친모랑 한 카페에서 두 사람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는데요. 대화가 이 친모가 여성을 한 발끝부터 머리를 살살 보면서 그 부모님 직업이 뭐고 결혼할 때 얼마 가지고 오나 이렇게 묻더니 큰 건 안 바란다. 목걸이 하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친모가 시어머니 행세를 좀 하려는 것 같고 또 시부모 질문을 하면서 아하 그 세컨드는 어차피 본처 행세도 세컨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세컨드라 하면 지금 해외여행 새어머니, 보내주고 집 마련해준 그 간물주. 그렇죠. 좋은 시어머니, 새어머니. 근데 결정타가 있어요. 이 친모가
우리 신혼집에서 우리 세 명 같이 살면 어떻노?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좀 충격적이죠. 이 혹시 친모가 대구분이신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왜냐하면 시부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나 무시하냐?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팀장님, 팀장님 같으면 진짜 따님 계시잖아요. 그렇지. 이런 집안에 딸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당연히 노노노 단칼에 단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딸이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났다 딸 용서를 안 해줍니다. 저는 따님을 용서를 안 하시나요? 그런 집안을 만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예, 그렇죠. 그러시구나. 자, 다이아 목걸이 해달라. 신혼집에서 셋이 살자. 세상에 15년 만에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욕을. 자, 이것도 황당한데 여기서 더 나갔어요. 네, 여성에 따르면 남편 친모는 자주 연락도 해왔고 급기야 시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도 전화를 걸어와서 남편도 모두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남편이 혼주석에 친엄마를 앉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식 때 입을 맞춤 한복까지 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그러냐고 반대했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도 친엄마가 앉는 게 맞는 거다. 아들은 나 하나뿐인데 너무 불쌍하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엄마가 널 예뻐 하니까 너가 좀 잘 말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여성은 절대 못 말하니까 할 거면 너가 해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비 남편 기어이 가족들에게 폭탄을 팍 던졌습니다. 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자리에서 혼주석에 친엄마를 앉히고 싶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제일 화를 내신 건 이제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새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셨고요. 그다음에 네 친모는 15년 동안 네가 죽었는지 관심도 없었다 이거 화를 막 내셨어요. 근데도 남편은 아버지는 모른다. 내가 아무리 새어머니가 잘해주셔도 나는 정말 친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라고 이제 막 우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어머니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뜻대로 하는 게 맞다. 대신에 내가 마련해준 신혼집과 신혼여행비 등은 다 되돌려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주셨던 새어머니이기 때문에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이거는 저 같아도 새엄마 입장에서도 세상에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세상에 혼주석에 앉지 말라고? 자, 결혼식 혼주석을 두고 두 시어머니의 피 튀기는 대결. 자, 그런데 정작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건 이 사연자 며느리였습니다. 자, 별별 극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하하, 이거 저 친엄마가 돈은 부럽다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디감이 이게 세컨드가 끼어들어? 아, 네. 아니,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셨으면 15년 동안 진작에 좀 나타나지 그러셨어요. 아, 맞다. 나라에서 밥 주는 학교 다녀오셨죠? 아, 비아냥거리네. 하하, 나 진짜 손 털었거든. 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아가야. 우리 예비 며느리 한번 대답해봐라. 혼주석에 이 친엄마 내가 앉아야 되나? 이 피도 안 섞인 이 계모 같은 애 이 사람이 앉아야 되나? 그래 아가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아가야, 내가 준비해준 신혼집하고 신혼여행 다 기억나지?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가 누구 줄까? 난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야 너밖에 없어. 아 그러면 저는 상희 어머님. 아 근데 사실 친어머니니까 아 저 모르겠어요. 뭘 그리 모르노? 공부를 그리 뭐하나 진짜로. 수학도 아니고 지금 막 그냥 대답을 잘해라. 대답을 잘해라. 네가 잘해야 내가 천사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하잖아? 악마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다혜야 정신 똑띠 차리라. 좋습니다.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와우 와우. 아유, 결혼식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가 두 명입니다. 대체 누구를 혼주석에 앉혀야 될까요, 팀장님? 이걸 고민이라고 합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 새엄마 앉히는 게 맞고요. 물론 친엄마 중요하지만 이 혼주석에는 지금 아빠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새엄마를 앉히시는 게 일반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학대를 받거나 맞거나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날 것 같지만 그 부모님한테 더 집착하고 더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모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 때문에 마음이 그쪽에 고착이 됐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너무나 잘 길러주신 지금의 어머니가 앉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좀 길게 말하셔도 됩니다. 네, 결국 이제 판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남편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박죄라고 이렇게 학교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나쁜 측면을 좀 부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난 범죄라고 도박하면 안 되지만 보기는 어렵고 학교로 갔는지 뭐 전과자인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연락을 안 했던 게 이제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엄마의 친모의 정이 그리워서 앉아라고 합니다. 엄마를.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돈이요. 집하고 이렇게 지원 부분. 그리고 이건 따져봐야 돼요. 돈이냐 엄마의 사랑이냐. 이 남편이 결정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라면 돈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저도요. 저는 뭐 당연히 돈을 선택합니다. 네. 엄마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 칠 필요도 죄송해요. 아니 근데 15년이 뭐 그래, 어디... 그런 거 등등 때문에 네. 아니, 말도 안 지금 돼요. 새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집이며 지원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남편은 당연히 새어머니 지금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수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배려해야 되죠. 결혼하는데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어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 새어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아내인데 혼자서 옛날 그리움에 네, 젖어서 아내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하면 그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복순이님 현재 어머니가 사둔 집의 친모는 아니죠. 남편이 깔끔하게 정리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끌레르님 새엄마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인생퇴근님도 예비 남편이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선을 지켜야지 새어머니가 뭐가 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은배 팀장님, 예비 남편 정신 차려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비 남편 정신 차려 알았지?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잇몸 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머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너무 많이 시켰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속편 날날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자, 베라치오! 쑥 내려갑니다. 위 운동으로 소화를 빠르게 쑥 내려갔지요? 속체속결 변화치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